자, 내가 지나자 됐잖아. 정득. 아, 오늘도 아주 좋은 아침이에요, 여러분들. 오늘도 그 아기 하나 컨텐츠 재미있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뭘 물어보지?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귀여운, 아니다, 가장 약하다 생각하시는,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포켓몬이 뭔가요? 그 포켓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. 히힛. 너무 많이 와버렸네. 오늘 또 아무도 없을라나? 오늘 또 있겠지. 오늘 또 누가 있을라나? 저번에 꽃피니가 왔는데 오늘도 꽃피니가 있을라나? 잉? 오잉? 오늘 아무도 없네? 어? 아무도 없어요? 아무도 없나 보네. 오늘은 그러면 그냥 포켓몬들이랑 놀아야겠다. 아, 그래도 매번 있을 땐 귀찮았는데 이게 또 없으니까 또 허전하네. 아이, 모르겠다. 어? 대짱아, 너 여기 밖에 나와 있어? 안 들어가 있지? 어? 무슨 일이야, 대짱아? 아저씨. 뭐야? 어, 꽃피니잖아. 아저씨. 에? 어디 찍어? 어, 꽃피나. 아저씨, 큰일 났어. 무슨 일인데? 큰일 났어. 저 강에 슈퍼 질퍼기가 나타나서 강을 다 오염시키고 있네. 엥? 슈퍼 질퍼기? 그런 게 있단 말이야? 엄청 큰 질퍼기야. 엥? 대짱아, 뭐라고? 너가 잡고 싶다고? 너가 그 질퍼기를 물리쳐서 거기 생태계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내고 싶다고? 돌리고 싶다고? 아니, 꽃피나, 이거 미치. 대짱이로는 좀... 어떡하지? 내가 그럴 줄 알고 어제 대짱이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. 대짱이에 관한 책을 읽었다고? 거기에 대짱이를 매가지나 시키는 법이 나와있었어. 정말? 대짱이를 매가지나 시킨다고? 짱이다. 그러면 대짱이 매가지나 할 정도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치? 좋아, 그럼 가보자. 어떻게 하면 되는데? 일단은 개굴인자를 잡아서 물의 원숭이 두 개를 얻어야 돼. 개굴인자? 안돼, 얘는 안돼. 얘 내 거란 말이야. 안돼. 그럴 수 없어. 대짱이 수련도 시킬 겸해서 그러면 개굴인자, 야생에 있는 개굴인자 잡으러 가자. 혹시 어딘 줄 알아? 그 예윤의 할아버지 옆에 있었어. 그리고? 예윤의 할아버지 집 옆이랑 하나는 여기 근처에 있는 큰 배. 근처에 있는 큰 배? 일단 그러면 정확히 그건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예유의 집 거기 할아버지 집으로 먼저 가자. 그래. 좋아. 저번에 예유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려줘서 깜짝 놀랐어. 그래? 예유 돈 엄청 많은데 돈 엄청 밝혀. 아, 그래? 맨날 내가 포켓몬 잡을 때마다 그 잡는 거나 진화시키는 거 알려달라 할 때마다 돈 달라요. 저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? 돈도 많으면서 그치? 돈이 많은 건가? 그럴 수도 있어. 나는 맨날 저기 좁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큰 집에 살면서 맨날 돈 달라니까. 아이씨, 나도 앞으로 매니블로는 안돼! 안돼! 어린애들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밝히는 거야? 세상이 이런 법이야. 일단 이게 뭐 어디지? 가보자. 예유 아저씨네 집에 있다고? 할아버지 집에? 할아버지 집. 헷갈려. 안에 있다는 거야? 아니, 밖에 있었어. 밖에 있었다고? 옆에 있었다고? 응, 우리 저번에 질퍼기 잡았던 곳 근처였어. 안 말고 옆에 질퍼기. 잠깐만. 네. 이야, 그쳐라. 옆. 오케이. 여기 이쪽에? 아니야.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이었어. 여기 아니야? 여긴가? 아니야, 반대쪽이었어. 반대쪽에 물이 없어. 어? 여기는 다 여기 저기 저거 빼고는 다 물이 없는데? 물은 저기 쪽에 있다고. 개굴인자 물에 살지 않을까? 개굴인자 기억이 안 나. 어, 저기 있다. 있네. 개굴인자. 다. 아, 좋아. 개굴인자 잡자. 대짱아, 개굴인자 정도는 쉽게 잡을 수 있지. 공격해, 대짱아. 대짱이. 파이팅, 대짱이. 파이팅. 파이팅. 어, 좋아. 대짱이, 묵직해 대짱이. 와, 늪장이 때보다 강해졌어. 당연하지, 이제 대짱이라고. 대짱 공격해. 할 수 있어, 대짱아. 파이팅. 나이스. 잘했어, 대짱아. 대짱이 잘했어. 잘했어.
자 그럼 한 마리는 더 어딨어? 한 마리는 여기 배에 있었어. 배 근처. 여기 배? 여기 배는 아니고 다른 배였어. 아 저쪽이 큰 배? 오케이 큰 배 근처로 가보자. 저기. 어 저쪽으로 가보자. 저쪽에 개구리자 있다니까 우리 한번 가보자. 에이 어 그, 응? 한 마리당 천 원씩으로 딜하자. 천 원? 아, 천 원 정도 그래 천 원 정도는 뭐 줄 수 있어. 예유 그 자식은 다이아몬드 코인을 달라는데 예 호피님 천 원만 달라네. 아싸. 다행이구만. 그래 가자. 저기 큰 배 있다 그 소리지. 저기 아 좋아 저기 길었으면 좋겠다. 에 코핀이 다리 짧구나. 난 다리 긴데. 아니 도찐개 찐인 것 같은데. 너 도찐개 찐 말 어디서 배웠어? 어? 유치원생이 벌써 그런 사자 성어를 안단 말이야? 어? 똑똑한데 코핀이. 코핀이 수제야. 코핀 수제야? 그 유치원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만 다니는 거니 혹시? 어떻게 그렇게 다 알아? 수제야. 야, 예유도 수제야. 아 그래? 어쩐지 다들 똑똑하더라. 자, 근데 여기 있네 개구린자. 대장 공격해. 오, 선방 필승. 아, 더 뭐라고? 대장 공격해. 그런 단어 너 어디서 배운 거야, 코피나? 요즘 유치원에서 사자성어 배워. 선방 필승 사자성어야? 에, 선방 필승 공격해, 대장아. 파이팅! 잡았다! 나이스! 대장이 잘했어! 스탑! 이제 두 개 얻었어, 코피나. 그러면 우리 전번에 만들었던 곳으로 가면 돼, 아저씨. 그래. 아, 모르 있던 곳 말하는 거 맞지? 응, 맞아. 아저씨 똑똑해. 얼마나... 수제 유치원 다닐래? 아니, 안 다닐래. 나는 초등학생이라고. 자, 여기로 가면은 이지롱. 자, 내가 넣어줄게 이거 물의 원소. 자 여기 쏙 됐다 넣었어. 자, 잘 그러면은... 꺼냈었어. 왜? 혹시 망치가 없어? 아니야. 짠. 아하 두드려봐 이제. 좋아 뚝. 뚝뚝뚝뚝 모래 올려놓고 뚝뚝 해야 되지 않을까? 뚝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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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줘 봐봐. 아저씨. 응? 몬스터 소개는 싸게 싸게 받았지만 이거는 비싸게 받아야. 아 다음에 줄게. 나 지금 더 넣었단 말이야. 다음에 줄게. 맛있는 거 사줄게 다음에. 아 고마워. 어 매거진을 캡슐이잖아. 좋아. 응. 이제 이걸로 질퍼기 슈퍼 질퍼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좋아 대장이. 그럼 같이 갈래 아니면 너 혼자 지키고 있을래 집? 같이 갈래. 그래 같이 가자. 따라와. 가자. 슈퍼 질퍼기를 잡으러. 대짝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분명. 가자. 렛츠고 렛츠고. 고고고고고고. 꼬피는 항상 이렇게 달리기가 느려 근데. 기분 탓이야. 어? 기분 탓이야? 어 똑같이 걷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항상 느린 거 같지? 아저씨 이렇게. 다리가 나보다 1cm 더 길어서 그래. 그래?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가면 빨리 갈 수 있다고. 와. 몰랐구나. 아저씨 똑똑한 대장이 길막해. 자 뒤쪽에 슈퍼 질퍼기 있는 곳으로 가면 된다 그거지. 응. 좋아 가자. 가자. Let's go, let's go. 여기로 와서 자 저기로 쭉 돌아가면은 저기 슈퍼 질퍼기가 있을 거야. 너 다 뛰기 힘들었니? 도대체 학원에서 유치원에서 축지법도 배워. 아니 도대체 왜 똑같이 뛰는데 왜 쟨 느린 거지? 난 빠르고. 뭐가 문제인 거지? 너 뭐가 문제야 도대체? 아저씨 이제 다리 짧다고 놀리는 거야. 꼬피 다리 너무 짧아. 자 여기 있단 말이지? 좋아 가보자.
아 감히 우리 강을 오염시키고 있어. 우리 대장이 자란 곳인데. 어? 뭐야 저게? 뭐야? 저렇게 크단 말이야? 왕짱 커. 잠깐만 잠깐 뭐가 있다. 뭐야? 진짜 크잖아. 잠깐만 대장이한테 가보자. 대장아 너 할 수 있지? 대장아 할 수 있지? 할 수 있어. 그래 대장 할 수 있지? 나 너 할 수 있을 거라 믿어. 자 메가지나 하자. 대장아 메가지나. 오 우와 메가 대장이잖아. 대장이 뒤졌네. 대박 대장아 가자. 대장아 너 정도면은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거야. 대장아 가자 질뻑이를 물리치자고. 대장 대장이 출발. 슈퍼 질뻑이를 출발. 물리쳐. 와 잠깐만 와 슈퍼 질뻑이 와 이길 수 있을까? 아 대장아 안돼. 와 그래도 정신 차이가 나. 대장아 화이팅. 메가 대장이 너라면 할 수 있어. 대장아 화이팅. 대장이 아 대장이 너무 많이 맞는데. 아 대장 공격해. 대장아 공격해. 대장아 어 잘 싸운다 잘 싸운다. 화이팅 대장이. 대장짱이 화이팅. 와 잡았다. 와 대장아 진짜 멋있다. 와 메가 대장이 와, 짱이다. 대박이야 대박. 와 나 너라면 할 수 있을 줄 알았어. 화이 멋있었어 대장아. 멋있다. 와 메가 대장이 짱이다. 에 자 꽃피나 이제 집에 가자 마음 놓고. 에헤. 에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?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. 그리고 좋아 꽃피님 유튜브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그러면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